자, 이제 데이터를 좀 살펴볼까요? 클럽 헤드스피드는 제가 봤을 때 95마일에서 100마일 정도 나오기는 하는데 조금 더 세게 치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좀 더 세게 치면 공이 왼쪽으로 저렇게 훅이 나는 경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요. 대체적으로 이 임팩트 포인트가 토 쪽에 맞고 있어요. 이 토 쪽에 맞게 되면 우리가 스퀘어로 임팩트가 되더라도 헤드가 기어 이펙트로 인해서 스핀 축이 왼쪽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공이 많이 가는 원인은 토어 쪽에 맞는 이 영향 때문에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탄도도 보시면 드라이버 9도 정도면 이 런치 앵글이 15도 정도 나오는 게 좋거든요. 근데 조금 낮게 나오고 있죠. 왼쪽으로 휘어지는 공을 좀 잡기 위해서는 이 임팩트 포인트를 조금 더 스윗스팟에 맞출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스윗스팟에 맞으면 런치 앵글은 조금 더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좀 더 뜰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임팩트 포인트를 먼저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어드레스 자세를 해볼까요? 스스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드레스 때 공을 토 쪽에 두고선 하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팩트 때 토 쪽에 맞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쓰셔서 너무 많이 앞으로 나올 필요는 없고요. 살짝만.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앞으로 오셨어요. 원래 하셨던 어드레스를 다시 해보시겠어요? 네, 거기서 아주 조금만 앞으로 오는 거예요. 네. 네. 아무래도 이 중앙 쪽으로 오다 보니까 훅스핀이 아까 전에 많이 생겼잖아요. 네. 토 쪽에 맞으면서 기어 효과 때문에 공의 축은 이렇게 왼쪽으로 휘어졌는데 지금 중앙 쪽 스윗스팟에 맞다 보니까 네, 이 왼쪽으로 가는 스핀의 축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공이 지금 보면은 끝에서 왼쪽으로 휘어지는 구질이 지금 개선이 됐죠. 네네. 네. 자, 어드레스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제 우리 정타에 좀 어느 정도 들어왔으니까 다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이 헤드가 임팩트 때 닫혀 들어오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백철님의 스윙을 봤을 때는 이 몸의 회전의 느낌보다는 팔과 손만 이용해서 스윙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자 올라가서 몸이 회전이 되면서 팔이 내려와 줘야 되는데 팔로만 치게 되면 몸의 회전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부터 체크를 해드릴 건데요. 어드레스 한번 다시 해보세요. 네, 백철 골퍼의 어드레스 자세를 보면 유독 상체가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드라이버는 어느 정도 상체가 틸트가 되는 거는 맞지만 너무 과하게 이렇게 되면 어때요? 공이 왼쪽에 많이 가 있는 느낌이 들죠? 그런 그렇죠? 느낌이 네. 네. 그럼 만약에 이 상태에서 백스윙 갔다가 회전해서 스윙을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헤드 공이 너무 앞에 있으니까 이 헤드를 저기로 맞추기가 어렵다고 느껴지겠죠. 네. 그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몸을 밀어요. 그래서 백철 골퍼의 스윙을 보면 많이 기울여 놓고 백스윙을 갔다가 다운 스윙할 때 몸이 왼쪽으로 많이 오면서 들리면서 임팩트가 돼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손목도 빨리 풀리면서 이렇게 네. 맞을 수밖에 없겠죠. 네네. 네, 그래서 어드레스 때 상체를 너무 많이 기울인다라는 느낌보다는 아주 살짝만 오른쪽 어깨가 기울어진다는 느낌으로 셋업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어드레스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힙이 접히면서 상체가 숙여지죠, 이렇게. 네. 그 상태에서 살짝 체중이 오른쪽에 더 온다는 느낌으로 약간만 이렇게 숙여주면 돼요. 근데 아까 전에는 너무 이렇게 상체를 많이 기울였죠. 네, 다시 한번 어드레스 해볼게요. 그렇죠, 살짝만. 그렇죠. 아까보다 확실히 상체가 좀 이쪽으로, 왼쪽으로 서진 느낌이 드시나요? 네. 네, 그 상태에서 백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스톱. 네. 그러면은 평상시에 하셨던 스윙보다 조금 더 이 공 쪽에 와 있죠, 몸이. 네네. 네. 그 상태에서 만약에 치려고 하면 몸이 이렇게 왼쪽으로
슬라이드가 되면서 치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은 회전을 하면서 스윙할 수가 있겠죠. 느낌상으로요. 네네. 그렇죠. 다시 한번 어드레스 해볼게요. 그렇죠. 자, 다운 스윙 때 평상시에는 이 몸의 회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하체가 움직이는 방향이 다운 스윙 때 이 스틱대로 이렇게 스윙이 됐을 거예요. 네.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대부분의 아마추어분들이 다운 스윙 때 몸 회전이 충분히 되지 않고 약간 얼리 익스텐션, 이 배치기 동작으로 손목이 빨리 치는 이런 동작이 나오면요. 다운 스윙할 때 이 하체의 움직임이 거의 스틱대로 움직여요. 그렇죠? 지금 보이시죠? 제가 올라갔다가 다운 스윙할 때 이 하체가 움직이는 방향이 어떤가요? 이 스틱대로 움직이죠. 네네네. 그런데 프로들은 이 몸통 회전을 잘 활용해서 다운 스윙을 하게 되면 올라갔다가 하체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확인이 보이시나요? 아, 네네. 네. 내려올 때 하체가 이 스틱이 향하는 방향대로 회전이 돼줘야지 이 몸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회전이 충분히 되고 또 몸이 충분히 회전이 되면 손목이 그만큼 빨리 풀리지 않아도 여기까지 조금 더 유지가 되면서 내려올 수가 있어요. 네, 한번 직접 해볼까요? 자, 백스윙 한번 가볼게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하체가 이 스틱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다시요. 올라갔다가 하체가 이 스틱대로 그렇죠. 이렇게 임팩트가 돼야 돼요. 자, 여기서 손목은 이렇게 되겠죠. 어때요? 평상시에 하셨던 스윙이랑은 느낌이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 이게 실제 그 영상에서 잘 치시는 분들 스윙 느낌이고 네. 제가 그렇게 좀 흉내를 내보려고 하면 네. 이게 좀 왼발이 자꾸 뒤로 이렇게 빠지는 이런 좀 스피나웃 같은 현상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냥 무턱대고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려고 하면 이 회전하는 방향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 스틱을 제가 이렇게 왼발 뒤꿈치 뒤쪽으로 향하게 뒀잖아요. 네. 그러면은 무의식 중에 이 왼쪽의 뒤꿈치 방향으로 회전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쵸, 하체가 뒤로 빠지는 느낌이 아니라 좀 더 왼쪽으로 딱 체중이 이동이 되면서 그렇죠. 딱 프로들이 원하는 만큼의 하체 동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연습 스윙 조금만 더 해볼까요? 그대로 그렇죠. 요 느낌이죠. 네. 요 느낌으로 한번 샷을 해볼까요? 좋아요. 네. 자, 이번에도 약간은 손목이 빨리 풀렸죠? 자, 백스윙 한번 다시 올라가 볼게요. 스톱. 자, 그동안은 팔이랑 손목으로 섰기 때문에 다운스윙 때 세게 친다라고 하면 여기부터 먼저 다운스윙을 시작하셨을 거예요. 네. 그렇게 스피드를 내셨는데 지금 이제 몸을 돌리려고 하니까 스피드가 조금 평상시보다 조금 줄었고 그리고 타이밍 맞추기도 쉽지는 않아요. 자, 근데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할 때 약간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팔을 먼저 쓴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아까 우리 몸을 돌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스윙 할 때 얘를 빨리 내려온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몸을 빨리 돌려준다라는 느낌으로 시작을 해줘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몸이 백스윙이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면 다운스윙을 이 회전이 몸의 회전이 먼저 시작을 해주면서 얘가 휘둘러주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백철 골퍼가 하는 다운스윙은 약간 요건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다운스윙 시작할 때 이 회전하는 걸 조금 더 먼저 시작을 해주고 그 다음에 휘둘러준다는 느낌으로 가줘야 돼요.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올라가서 스톱. 몸이 아까 스틱대로 회전해볼까요? 그렇죠. 요 느낌으로 다시. 그렇죠. 다시. 그렇죠. 한 번 더.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해주고 그 다음에 팔에 힘을 쓰시면 돼요. 연습 스윙 딱 한 번만 풀 스윙 해보고 공 쳐볼게요. 그렇죠. 좋아요. 지금 몸 회전을 하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이렇게 빠진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네. 자꾸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 오른손이 이런 식으로 네. 들어올 때 이런 식으로 좀 딸려서 들어오는 듯한 한번 다시 한번 스윙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스톱? 그 느낌에서 어떻게 들어온다는 느낌이죠? 자꾸 이렇게 뭔가 이게 빠지고 네. 여기가 좀 뭐가 좁혀져가지고 그 기분에서 자꾸 임팩트가 되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어디에서 해볼게요. 네.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아니요, 반대로 몸이 좀만 더요. 네. 아까 약간 이렇게 너무 몸이 붙으면서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어서 깊게 맞는다는 느낌이 드셨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공이치가 살짝 중앙 쪽으로 들어와 있었거든요. 네네. 조금 더 왼발 쪽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어드레스 해보시고요. 네, 평상시보다 살짝 왼발 안쪽에 둔다라는 느낌으로. 그렇죠. 상체는 너무 많이 기울이실 필요 없고요. 가운데 놓고 자, 이 느낌에서 아까 했던 몸 회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 네, 샷. 좋아요. 오, 지금 타점 너무 좋았어요. 아, 지금 그 셋업부터 뭔가 좀 프로님이 좀 잡아준 대로 그 위치에서 백스윙했다가 다운스윙하니까 네. 제가 셋업한 느낌하고 조금 느낌이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 느낌 그대로 한번 해보실 수 있죠? 네. 네, 오, 좋아요. 네, 오, 좋아요. 어, 지금 느낌 너무 좋았죠? 네, 맞는 네. 느낌도 좋았던 네. 것 같아요. 자, 오늘 헤드 토 쪽에 공이 맞으면서 이 왼쪽으로 훅구질이 나는 현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세게 치려고 칠수록 그 현상이 좀 더 심했었죠. 네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가까이 서서 우리가 공을 헤드 정렬을 중앙 쪽에 잘 맞춰서 이제 중앙에 들어왔어요. 타점이. 네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은 이 안 하던 스윙이기 때문에 처음에 고치는 동작에서 스윙 스피드는 약간 안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도 처음에 나오셨던 거랑 사실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 동작, 이 몸이 회전하는 방향과 손목이 풀리지 않고 그대로 임팩트까지 온다라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신다면 네. 제가 볼 땐 익숙해지면 칠수록 더 자신 있게 휘두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 클럽 스피드도 훨씬 더 향상이 되겠죠.